그러면은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보죠. 중간 드라이브에서 대각선하고 직선을 치는 방법을 이제 해보는 건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각선을 보내는데 직선을 못 보내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직선을 보내는데 난 대각선을 보내고 싶어. 나는 직선밖에 못 쳐. 근데 대각선을 보내고 싶어.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 거야. 자, 대각선을 칠 수 있다는 거는요, 직선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선밖에 못 친다는 거는 그거는 대각선을 못 치고 직선밖에 못 치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 대각선을 친다는 거는요, 공을요, 내가 앞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이 날아가죠. 이렇게. 거기서 조금만 늦춰주면 직선이에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윙이 그냥 쑥 나가버리니까 대각선으로 치는 건데, 그거를 나가서 조금만 여유를 주면 공이 이제 이렇게 날라오겠죠. 직선으로 이렇게 날라오겠죠. 이걸 조금만 여유를 주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유를 조금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각선이 되는데 직선이 안 된다는 건 되게 급하게 공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가가지고 직선밖에 안 돼. 여기서는 대각선을 칠 수가 없어요. 대각선을. 이걸 치려면 늦춰서 이렇게 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연습을 할 때,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내 파트너가 서브를 넣었어요. 내가 뒤에 서 있죠.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공이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이 서비스 리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살짝 뺐을 경우, 자, 이렇게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은 요거를 툭 하고 이렇게 대각선을 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늦추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늦추면 직선이 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 가면 대각선, 늦추면 직선이지. 자,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요,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는 그게 다 보편화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공이 온다. 자, 하나, 둘, 셋. 자, 준비, 땅, 땅, 땅.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이 오면 일단은 다리가 가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 팔부터 가야 돼. 일단 팔이 확 하고 나가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쫓아가듯이 공을 치는 거죠. 다리를 움직여서 가려면 이미 늦어요. 팔이 먼저 가줘야 돼. 그리고 다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죠. 자, 확 피는 거야, 먼저. 방향을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탁! 이게 아니라, 훅 가면서 여기서 공을 잡아서 대각선을 때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잡아서 직선을 늦춰서 직선을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공이 오면 쑥 하고 먼저 팔 먼저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땅 때리든지 아니면 가서 보고 직선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 뒤로 확 빼지 말고요. 자, 대각선 다시. 땅, 그렇지. 땅, 자, 직선 가보죠. 땅, 자, 다시 낮게. 땅, 더 낮게. 둘. 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일로 때려야 되고, 제가 여기서 그대로 서 있으면 여기다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땅, 땅. 자, 준비. 자, 땅, 땅.
둘, 그렇지. 나이스. 둘. 자, 라켓을 조금만 내리죠. 예, 네, 여기 있을 겁니다.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딱 있습니다. 둘.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땅.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둘. 자, 직선. 둘. 오케이. 둘. 자, 직선. 땅.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만 뒤로 갈까요? 조금만. 자, 옆으로 가면서 치는 거 아닙니다. 살짝 15도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앞에다 두고 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자, 준비. 자, 둘. 그렇지. 나이스. 자, 둘.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자, 준비. 자, 하나, 둘. 다시. 준비. 자, 하나, 둘, 셋.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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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자, 준비. 하나, 둘, 셋. 어, 저기 네트 라인 있죠? 흰 선. 연습하실 때는요, 항상 저기를 향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땅. 땅. 이런 식으로 그 네트로 근접시켜서 가는 연습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점프를. 근데 그 점프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 이런 점프가 아니라 점프를 뛰기는 뛰지만 바닥을 싹 쓸고 간다는 느낌의 점프. Do you understand? Yeah. 자, 제가 논스톱을 해볼게요. 자, 그냥 스텝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스텝이고 자 이런 식. 보면은 자, 빵! 그냥 이런 식? 자, 둘 이게 제일 빠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스텝을 자, 두 개 정도 스텝 만약에 공이 뜨면은 자세가 떠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게임할 때 내 파트너가 서브 넣으면 사람들이 올리는 걸 많이 할까? 옆으로 이렇게 촥 빼는 걸 많이 할까? 그러니까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 볼을 계속 죽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볼이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온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배드민턴은 누가 공격을 하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공격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막 때려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만드는 거 그게 관건이죠. 누가 먼저 네트를 장악을 하고 공을 올리게 만들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게임을 이기는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초반에 서비스를 넣고 받고 리턴 그 3구 그 3구 안에 승률이 한 50%는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잘해줘요. 서브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그 공이 조금이라도 뜨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드라이브 연습했던 것처럼 그거를 눌러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연결해서 앞쪽에 들어가서 붙여주든지 아니면 푸싱을 걸어주든지 뭐 이런 식의 게임을 해줘야죠. 수고하셨습니다.